좀 안 맞는데 매미 이야기예요. 매미가 아주 오랜 시간 땅속에 있다가 노래를 부르러 올라오잖아요. 근데 제가 서울 처음 와서 썼던 곡이에요. 뭔가 그때 제가 7월 18일인가 그랬어요. 올라왔을 때가 그때는 서울 보문역 쪽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밤에 이걸 쓰게 됐어요. 서울에 오니까 약간 기대감도 있고 약간 뭔가 불안함들도 있잖아요. 근데 매미 같더라고요. 뭔가 깊은 어둠 속에서 아 내가 언제 땅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무대에 설 수 있을까, 언제 서게 될까 라는 것들을 고심하고 기대할 때 매미가 떠올라서 매미의 입장에서 쓴 노래예요. 여러분께 75dB 들려드릴게요. 상상만 했던 너를 기다려왔는데 다시 해가 길어지면 왜 이리 늦었냐고 말해줄래. 끊임없이 잇따라 꿈속에서 나 불렀어. 많은 사람들이 내게 안 될 거라 말했지만 그래도 또다시 다시 이 계절을 피우고 난 노래 이 마음을 피움으로 채우면 이 지구가 오래오래 돌아 나의 노래는 또다시 이어질 거야. 함께 노래 본다.